안녕하세요. 삼닥터 의원이에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과 동안을 추구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피부과와 성형외과, 그리고 모발이식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모발이식 하면 탈모를 치료하는 해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단순하게 탈모 치료 영역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모발이식이 동안과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며 젊은 MZ세대와 여성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럼 노화와 탈모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탈모는 스트레스, 생활습관, 유전 등의 이유도 있지만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과 모낭으로 향하는 영양, 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모발 탈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탈모가 없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모발이식으로 안티에이징 효과가 가능할까요? 이미 탈모가 진행되었다면 젊음의 상징인 모발의 풍성함을 되돌려주는 모발이식 수술은 환자의 이미지를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고, 현재 탈모가 없고 미용 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성형외과와는 달리 기존 얼굴형의 변형 없이 진행되기에 부작용의 확률과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미용 목적의 모발이식 수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관심사로 모발이식이 떠오르는 이유는 모발이식, 이마 축소, 헤어라인 교정을 통해 미용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헤어라인 교정으로 얼굴형 개선이 가능할까요? 우선 헤어라인 교정은 모발을 심는 모양에 따라서 새로운 헤어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헤어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넓은 이마가 되거나 모양에 따라서 M자 이마 또는 각진 이마가 되는데요. 넓은 이마는 실제 얼굴의 크기나 형태와 무관하게 얼굴이 커 보이고, 각진 이마나 M자 이마는 남성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바로잡아 이마 크기나 모양을 모발이식으로 교정해주면 이마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과 얼굴 크기,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어서 타고난 헤어라인만 바꿨을 뿐인데 안티에이징 효과와 얼굴 축소, 윤곽 성형, 양악 수술 같은 성형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그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모발이식의 경우 사고로 인한 흉터 재건의 목적,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문제 등 개인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다르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동일할 거예요. 우선 병원을 고르실 때 풍부한 노하우의 전문 의료진이 수술하는지 중요한데요. 모발이식은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수술법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전문 의료진이 직접 수술하는 병원을 알아보셔야 하고,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의 경우 섬세하지 못한 수술로 인하여 생착률과 완성도가 낮은 모발이식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참닥터 의원에서는 환자분 한분한 분의 높은 수술 완성도를 위하여 하루에 딱한 분만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